네, 신용의 교정 본부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구치소, 교도소 관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다녀온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굉장히 부실을 했다. 그리고 또 제가 오전에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 이렇게 격려한 사람이 교정본부장입니까? 잘 대응했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 뭐였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과 보고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서울구치소에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잘 끝났으니까 그렇게 격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꾸짖지는 않고 격려한 게 맞네요. 꾸짖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허위 보고했다고 지금 의원들이 지금 문제제기가 심하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의원님들 조금 오해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자료 협조를 다 못해드린 거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본부장님, 네네.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따로 있고 국회에 네. 제출하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똑같이 요구했는데? 똑같이 요구했지만 법원에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그게 좀 공개가 될, 유출이 될 우려가 조금 덜한 편이고. 그래서 유출이 안 됐습니까? 공개가 안 됐습니까? 공개가 교정본부장님, 네네.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개가 안 될 거니까 제출하고 국회는 공개될 것 같으니까 제출 안 하고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어떤 법조항이에요?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어떤 법조항이에요? 법조항을 법원에는 제출해도 되고 국회에는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느 법조항을 적용한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몇 조 몇 항입니까? 304 제가 지금 규정을 지금 잘 민사소송법 제294조하고 344조로 알고 읽어보세요. 제가 이게 완전히 다 준비를 안 조항만 지금 해놔가지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344조 문서의 제출 의무. 자, 알았어요. 예예. 자, 법원에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도 네. 국회법과 국회증관법에 의해서 의결한 자료는 모든 행정기관 다 제출을 하게 될 의무로 돼 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그 조항대로 했고 근데 국회법은 법원법하고 달라요? 물론 그 법률 조항도 제가 여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그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법이고 국회와 국회증관법에서 의결로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가 뭘 해석이에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해석할 요지가 뭐가 있습니까? 헌법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 제출 안 할 때는 처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성 발언하고 법 어기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교정본부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듣기에도 이거 민망한 거예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공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출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말이에요? 뭐야 이게? 그렇게 들렸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 공공기관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예,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자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그럼 잘못된 걸 고쳐야죠.
제대로 된 거 제출하시겠습니까? 그 사과를 왜 제출 안 할 거면 사과를 왜 합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 오해는 이제 됐어요. 법적 용어를 달리했구만요. 저 오해는 이제 하지 않을 테니까 제출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의무조항이라니까요. 안 하면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조금 다르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알았어요? 자, 2항. 국회가 제1항의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의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3항.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다. 2조.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 이하 서류 등이라고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알겠습니다. 교정본부장님, 네. 정식으로 사과까지 했고 시정 조치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걸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한 그 서류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법무부 장관님,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 말씀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의결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한 내용이 좀 미흡하셨다는 부분에 대해 미흡하게 느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외에도 헌법적인 고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권력 분립과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기본권과 관련된 각종 조항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중요하시고요. 장관님. 예. 장관님. 예. 그러면 지금 장관님 발언은 지금 국회 증감법, 국회법 이런 것이 위헌이란 얘기입니까? 위헌이라기보다 위헌 아니죠. 뭐 그 그리고 내용대로 다 따라서 장관님,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법은 말씀드립니다. 준수하라고 돼 있고요. 법에는 처벌 조항이 따르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는 다른 법률이 충돌한 내용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법률을 교정본부장도 얘기했고 지금 장관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운운하시는 것은 그럼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냐? 제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는 법원행정처장님. 예.
판사 출신이니까 제가 그러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법률이 이러저런 게 있겠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는 이 법이 우선된다 이런 원칙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법무장관님, 대법관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참고하세요. 제 말이 맞다잖아요. 자, 요 정도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어요. 누락이라는 뜻은 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입되어야 할 기록이 빠져있는 경우를 누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는 자료에는 구치소에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요청했을 때의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걸 보고 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방금 유상범 간사님 질의에 누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것을 본 거예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 거기에는 기록돼 있는 것이 국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 기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잠깐 이 시간. 제가 위원장님. 자, 간사님. 간사님, 제 질의 마치고 하세요. 위원장님. 법무장님. 네. 누락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답변이라는 걸 알겠어요? 12월 2017년 12월 다시 한번 말해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구치소 정문 출입 시간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없어요. 그럼 누락된 거잖아요. 시간이 그 기간 들어가세요. 걸로. 네.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이 의원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한 말씀 하세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출정 기록을 관리해서 위원님들 현장에 오셨을 때 보여드린 거는 전산 기록입니다. 그 전산 기록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장관님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걸 제출하면 이런 추궁을 안 받습니다. 제대로 된 걸 제출하세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세요. 그게 무엇인지를 됐습니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법원 행정처장님. 법원 행정처장님.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법원 행정처장님 사모님 계시죠? 예. 감사 표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디올백 300만 원을 누가 갖다 줬어요. 여보 이거 괜찮은 거야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장님. 네. 사모님 계시죠? 네. 감사 표시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디올백 사모님이 받았으면 아 여보 잘했어요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그거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위원장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으면 안 되겠죠? 알선 수재 그 고소사 네. 고발 사건이 알겠습니다. 있으니 그 부분 그 성실하게 알겠습니다. 수사하라는 받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제처장님 유권 해석을 아까 다른 데 기관을 밀었는데 법제처장님 사모님이 똑같은 경우 백을 받아왔으면 잘했어 여보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빨리 답변하세요. 진행되는 수사 사건과 관련된 그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요. 전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사모님들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그럼 선물해도 되겠다. 그래서 선물백 감사표 써가지고 보내자. 이게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런 조짐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윤석열 특검이요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넣었어요. 이거는요 한 살림 한 통장 공동체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공수처장님. 네.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에 출석했죠? 네. 비밀번호 풀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 지금 수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자, 수사, 알겠어요. 우리 그 담당하는 검사가 지금 열심히 그 네, 수사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했다고 언론에 났던데 통화 기록 확보한 거 맞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언론에 나왔잖아요. 수사 진행 중이라서 제가 언론에 나왔잖아요.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그 부분 됐어요. 포함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언론에 나왔잖아요. 확보했으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위력 행사 가혹 행위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됐는데 그것도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접수되었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전화 통화 기록 그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주 질의 주 토론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순서이고요. 보충 질의 하실 분 손 한 번은 들어보세요. 네, 예, 위원장님. 네, 그 수고하셨고요. 괜찮으시다면 저 그냥 선서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됐고요. 네, 저도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 아침 인터뷰 또 핵폭탄급 탄핵 발언, 탄핵 촉진 발언이 나왔어요. 50여 차례 여론조사, 49차례 윤석열 1등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거의 매일 대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방금 MBC 보도 하나 보겠습니다. 왜 안 틀어져요? 참 조잔하게 좀 그러지 마시고. 자, 틀어주세요. 안 돼? 네? 아니, 안 돼요? 못 읽어요? 우리 법사위 시스템 점검을 아직 못 해가지고 잠깐만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그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인수위 면접관까지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그 경기 교육감 어? 인태희 예?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예요. 자, 사실로 보입니다. 공수처장님.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씨 파워보다 그 힘이 더 센 것 같습니다. 능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조항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법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태희 교육감도 본인이 면접을 봤다. 또 인수위 와서 면접을 봐라 하는 거는요. 명확하게 이분이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장관도 이 사람이 추천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의혹은 진짜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그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송호종 씨 관련해서 방금 또 뜬 JTBC 단독 보도 한번 더 틀어보겠습니다. 또 안 됩니까? 9일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개명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도 사의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하다든지 아니면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의 책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자, JTBC 단독 보도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도 사의 표명할 의사가 없었고, 그리고 송호종 증인이 그것을 지금 녹취를 통해서 세상에 지금 이게 나왔어요. 지난번까지 계속 사의 표명을 한다고 그랬고, 송호종 증인은 JTBC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임성근 증인? 송호종 증인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알았어요. 송호종 씨하고 저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네, 알겠습니다. 송호종 증인 없습니다. 송호종 증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송호종 증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언제 녹음인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그때 앞뒤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김기현이가 의도적으로 저한테 임성근 사단장을 자 본인이 말한 거를 본인이 지금 부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전화 그건 김기현 변호사 잠깐 나오세요. 자 국방부에 골프장에 3부가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국방부 자료로 입증을 해드렸고 임성근 사단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병대 포항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는 없고요. 방금 전에 답변 드렸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어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증인. 그 제가 지금 묻는 말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실체적인 사실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좀 얘기하면은 증인. 안 맞습니다. 잠깐 발언 시간 중지해 주세요. 네. 임성근 증인. 예. 제가 지금 골프 3부 있냐 없냐 물어봤죠. 그리고 그것만 대답했으면 됐지. 발언을 지금 제지하는데도 왜 계속 발언하는 거예요? 손 들고 하겠습니다. 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예. 3부가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미 골프 시간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3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진우 의원 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증언 입맞추기 같고, 지금 유상봉 간사 튼 거는 그건 유도 증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부 체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프장. 김기현 증인. 참고인. 뭐, 저도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뭐 그게 골프 3부라는 거는 좀 제가 봐도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다. 3부 토건이 맞죠? 예, 맞습니다. 3부 네. 토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지금 조금만 제 말 얘기가 나와서 좀만 더 말씀드리면 송호종 증인은 오늘 두 가지 거짓말을 했고요. 최태경 증인도 한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가 위원장입니까 지금? 왜 제지를 해요 발언을? 조용히 계세요. 김규현 참고인 예. 계속 발언하세요. 예, 송호중 증인은 3부 토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대표랑 얘기를 많이 한 게 맞고 심지어 이종호 대표한테 뭔가 그런 부탁하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이종호 대표가 뭔가 3부 토건 쪽과 뭐가 연관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부탁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고 그거가 있는데 왜 그런 게 있었던 일조차도 없었던 것처럼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한테 뭐 사표 관련해 가지고 그때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저거는 방금 나온 녹취록은 저하고의 통화거든요. 저하고 통화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8월 달 초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때입니다. 그때 그냥 우리가 그때 우리 사단장이랑 골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그 사단장만 살피는데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말라고 했어. 사단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다면 사단장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 와가지고 통화도 안 했다고 하시면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송호중 선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태경 증인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쌍용훈련 그 3월 달에 처음 해병대 훈련 내려갈 때 차 안이나 뭐 휴게소 이런 데서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태경 증인의 윤장원이라는 그 최태경 증인의 해병대 동기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너는 왜 검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변호사 개업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은 자기를 투자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기업 인수를 좀 한다고도 얘기했었고요. 그 당시에 네. 무슨 방송 작은 방송사인지 뭔지 그런 거를 예전에 인수하셨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박은정 위원님 질문에서 과거에 뭐 인수를 한 거나 투자한 게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때 저한테 무슨 방송사인가 뭔가 인수했다고 말한 건 뭡니까? 네, 정리해 주시죠. 됐습니다. 위원장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기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방송사를 M&A해서 거기에서 법정 관리된 거를 업무를 맡아서 했다고 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 법정 관리된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매각한 겁니다. 그거는 M&A 그 기업 인수가 아니라 그 법정 관리된 법원의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장경태 위원님한테도 제가 옛날에 스포츠 채널을 할 때 법률 방송 할 때 그거 맡아서 일을 할 때 뵀던 거였습니다. 그건 부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좀 약간 그 오해를 하시는데 포항에 내려갈 때 차량에 6명이 탔다고 했는데 저는 제 차를 타고 새벽에 내려갔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할 것도 아니었고 그때 뵀을 때 김기현 변호사가 검사를 하고 그만두고 변호사 할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약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께서 방송이나 이런 데 좀 나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연락이 되면 이야기를 해라. 내가 그 당시에 PP들 이런 데를 많이 알고 있으니 한번 내가 연락을 해서 한번 자리 한번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줄게. 이 얘기가 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임성근 증인 또 할 말 아까 손 든다고 그랬죠.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굳이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손 들고 예. 발언 신청 한다고 했는데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직전에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로 뜬 걸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 대화 다 풀어내야지. 이게 협박이죠 지금. 18일 날 자택에서 인터뷰했다는 건데요. 수사 방향 자신 뜻과 다를 경우 2차 폭로 예고.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우정 총장님, 예. 이 대목은 잘 들어보세요. 검찰 조사라는 건 방향을 딱 결정해 놓는다. 그 다음에 맞춰간다. 그게 나를 겨냥하는 쪽으로 삐딱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공적 대화 같은 거 다 풀어서 끝내야지. 이것도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총장님?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폭 내가 선생인데 왜 죽나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여사와 아이들 영상 통화도 이게 돼 있고요. 내가 이게 명태균 씨입니다. 권성동 장재원에 말하라 하자 대통령 걔네 안 돼서 명박사한테 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혜경 증인 네. 이런 2차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고 또 여사와의 뭐 대화 카톡 같은 거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거 200개가 있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강혜경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와서 증언을 쭉 하셨는데 지금까지 증언한 것 중에서 의원들이 안 물어봐서 답변 안 한 것 중에서 본인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운영에 지금 나갈 출석을 또 할 예정이라 네. 지금 녹취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증거 자료를 더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래했던 25명의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까? 포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병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강혜경 씨 스픽스 중계도 제가 다 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되고요. 해외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꿈자리입니까? 꿈자리도 네.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걸 강혜경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말을 하기 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 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 보니 국정농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계약서 없이 어쨌든 3억 7,500입니까? 3억 7,520만 원. 네, 3억 7,500만 원어치 했는데 결국은 비용은 발생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줬습니까? 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표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못 받아왔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회계 장부에는 이게 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런 비용을 써서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회계 장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본인이 그 명세서는 작성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의 위원장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있다, 200개가 있고 한 달이면 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중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만큼의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갑이 명태균 씨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공천을 받아 온 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그 영향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경 증인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강혜경 증인과 관련하여 일단 질의는 마쳤습니다. 3분 추가 질의 시간이 있는데요. 추가 질의를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는데 강혜경 증인에게 추가 질의 3분을 더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제 질의는 아닌데 또 하여튼 3분을 일단 넣어주세요.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넣어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PT. 네. 자, 총장님. 예. 총장님. 예. 조삼 모사란 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답변한 것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지?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제출했어요. 화면 보십니까? 예. 뭐냐면 금액 수령일만 딱 쓰고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걸 받는 저로서는 더 열이 받아요.
차라리 제출하지 않아서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는 게 낫지. 이거 제출해놓고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는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확인을 못하게, 확인 불가하게 까맣게 칠해놓고 제출했습니다. 이거요. 국회를 우롱합니까? 총장. 예. 국회를 우롱하냐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출해요? 수사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만큼 누가 액수를 달라고 했습니까? 용처를 달라고 그랬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출했다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이거. 다시 제출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전액삭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제출해놓고 특수활동비 전액삭감되고 총장이 다른 직원장들한테 왜 2025년도 특활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 받을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라고 할 때 제대로 내세요. 제가 국회 정부의 야당 간사를 했어요.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위원장입니다. 그걸 2년간 했어요. 국정원도 이렇게 제출 안 합니다. 특활비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처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와 총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정원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예요. 제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4시간 동안 옆 읽어가면서 다 봤다니까요. 제출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김영민 의원, 이성윤 의원, 서영기 의원, 조배숙 의원, 김승원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10월 25일 종합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한곳이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권 지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와 명태균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및 인사 개입 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 및 공개 필요성 그리고 미공개 제출에 대한 다시 제출하라는 위원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필요성, 공수처 공소요청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 활용의 필요성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과 논의도 있었습니다. 심우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심우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